안녕하세요, 행실장입니다. 오늘 리뷰할 곳은 오리고기, 생고기 로스, 훈제오리, 오리탕, 미친듯이 푸짐한 셀프파까지 평일에 13,900원, 주말에는 15,900원에 제공을 하는 오리 무한리필 식당입니다. 식당 들어가기 전에 이 휴게소가 눈에 띄어서 들어와 봤습니다. 고급 안마의자와 커피 머신 등이 있었습니다. 강아지 밥도 있는데 동네 강아지들이 먹고 가서 사장님께서 놓으신 것 같습니다. 식당 내부는 정갈합니다. 샐러드바부터 보겠습니다. 소금만 3가지, 양꼬치 소스, 와사비까지 푸드 페어링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고기는 오리고기, 목살, 새우, 똥집, 새우 등이 메인으로 있고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김치, 더덕, 피클, 무 등 말하면 진짜 입 아플 정도로 많이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파김치까지 있어요. 샐러드바 서브 메인에는 오리 날개조림, 오리 제육, 떡볶이까지. 쌈채소도 충실하고요, 탕수육, 토마토, 과일, 화채까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너무 행실장이 칭찬해서 준비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냥 사전 협조 없이 방문하여 말씀드리고 찍은 리뷰입니다. 고기부터 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담기 시작하면 오리탕은 직원분께서 세팅을 해주십니다. 탕은 먹다가 남은 건 싸가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리필도 가능합니다. 기름 한번 두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행실장은 사실 훈제오리로는 맛집을 가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생고기 로스가 맛있는 집이 진짜 맛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한리필 퀄리티 좋은 오리를 기대하고 가진 않았는데 뜻밖의 신선하고 기름지고 맛있는 오리 로스를 만났습니다. 무한리필 식당은 회전율 때문에 따닥따닥 좌석이 붙어있는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좌석 간격도 넉넉하니 좋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소스에 찍어도 맛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각종 소금 그리고 강추드리는 건 양꼬치 양념이에요. 이게 진짜 중독성 있어요. 오리탕은 사실 살짝 전문점에 비하면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탕은 국물만 드시고 고기를 많이 드신 게 쌉이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좌석 한마기를 보통 하시잖아요. 좌석 간에 통째로 커튼을 쳐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식사할 때 마음이 편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식사 다 하실 때쯤 셀프바에서 매실까지 꼭꼭 챙겨드세요. 오늘 다녀온 오리 무한리필은 경기도 양주시 쪽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무한리필은 사실 리필할 때마다 고기의 질이 차이가 있다면 추천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여기는 고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퀄리티로 맛볼 수 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식당의 위생 상태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추천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행실장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